즐거움 가득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에 위치한 천보산으로 산에 왔어요. 영화사에서 출발해서 소림사, 천보산 정상을 거쳐 축성령으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이동거리는 8.2km, 이동시간은 4시간, 최고 고도는 355m, 난이도는 하입니다. 영화사 입구에서 오늘의 산행을 출발합니다. 소림사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출발 후 약 100m는 편한 소나무 숲길입니다. 지금부터 앞눈길에 경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 올라왔는데 도봉산과 수락산이 조망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름 붙인 의자바위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능선길이 다 왔습니다. 도봉산과 수락산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에 다 왔습니다. 천보산맥은 낙타 능선입니다. 적당한 오름과 내림이 편안한 산행을 줍니다.
길이 천보산 하산길 중에서 가장 편한 길 같아요.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